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팟빵과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우리의 모토 느리지만 꾸준히 하자라는 모토대로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벌써 지금 방송이 60회를 넘어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 댓글에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아직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공공입니다. 춘기입니다. 네, 잠이 덜 깬 막말토끼입니다. 오늘 막말 못하나요? 제가 작가님만 나타나면 수줍어지잖아요. 정말 아닌가? 오늘 저희가 작가님만 나타나면 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랜만에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유걸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걸식입니다. 아니, 이렇게 고운 목소리가. 이름과 달리. 저희 그 유걸식 작가님은 데뷔하기 전서부터 작수사를 애청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작가로 돌아왔어. 네. 오, 멋지잖아. 우리 유걸식 작가님이 올 5월에 책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러게요. 네. 시드북에서 모든 이빨 연구소가 먼저 나오고 같은 달 비룡소에서 황금 도깨비상을 받았던 친구를 만지지 않아요가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제작에 연차가 있는데 출간일이 우연하게 이렇게 아니, 같이 똑같이 좀 똑같은 네. 날 나온 거예요. 거의 한 주 네. 차이? 어, 맞아요. 네. 한 주 차이. 그래서 누가 보면은 열일한 줄 알... 근데 열일은 했어요. 열일은 했는데 몇 년간 한 게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게 돼서 역시 꾸준히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그게 결과로 탁 나타날 때는 빛이 난다. 그거는 진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막 이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막 이러고 있을 텐데 맞아. 우리 팟캐스트 빨리 뛰어야겠다. 아, 예. 압박넣어야지. 자, 제가 짧게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면전 소개. 오랜만에 하네요. 앞에 두고 소개하기. 제가 근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항상 태어난 연도로 시작하잖아. 몰라. 찾을 수 없으셨군요. 너무 신인이시다 보니까 이게 몇 년도에 분명히 나한테 얼마 전에 얘기를 아니 몇 년 전에 나한테 몇 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까먹었어. 다 필요 없어. 초삼 엄마라고. 그치, 초삼 엄마.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답니다. 야,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 중요한 거 스카이야.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본사와 중국 상하이를 오가면서 10년을 근무했대요. 야,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한참 잘 나갈 때, 이때 근무를 한 거야. 그렇다 그러면 좀 이제 엄청 바쁘게 능력 있게 했다. 10년 동안 안 잘리고. 그래서 2015년에 퇴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안상수 선생님이 세우신 대한학교, 대한대학교?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파티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디자인 인문 연구 과정을 졸업을 했어요. 그때 그 디자인 인문 연구 과정에서 낸 결과물이 종이 위의 유토피아. 러시아 혁명기 그림책과 작가들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1800년도 후부터 1900년도 초까지 해가지고 그때 러시아 혁명 이전 이후에 나왔던 러시아의 어린이 책에 들어갔던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제 연구하는 거거든요. 문학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자료 찾기 되게 힘든데 이거를 전 세계의 어떤 그 서적과 웹사이트를 완전히 뒤진 것 같아. 제가 읽어보니까 각주가 정말 화려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뒤져서 이 어학의 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졸업 논문을 졸업 논문 어떻게 보면 약간 편역에 가깝지만 그래도 논문에 가까운 글을 쓰면서 졸업을 하시고 이후에 나와서 러시아 그림책에 대한 강연들을 좀 이어가셨어요. 사실 글로만 남기기 너무 아까운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9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렇게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어. 근데 그림의 베이스가 너무 약하거나 어떤 시각적인 구현하는 게 본인이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작품도 어떤 연구의 과정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그림책 작가가 너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열심히 더미를 만들고 이야기를 고민하고 그 하던 끝에 2019년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에서 주최하는 제2회 언프린티드 아이디어 전에 발탁이 돼요. 그거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더미도 내고 내가 전시 컨셉도 잡아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다 통과해서 전시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독립출판할 수 있는 기회는 잡지는 못했지만 야 전시까지 간 게 어디야.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고 그 작품이 모든 이빨 연구소였어요? 네. 모든 이빨 연구소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그 전시가 끝난 다음에 투고를 해서 시드북에서 출간을 이르게 된 거죠. 이후에 그림책 상상, 그림책 학교에서 그럼는 그림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간 씨앗을 만들었던 친구를 만지지 않아요. 이 더미를 다시 비룡소유 공모전에 넣으면서 황금 도깨비상을 받았습니다. 퇴사한 이후로 하나이의 주 양육자이며 나는 그 주 양육자라는 말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두 권의 그림책을 낸 작가 소개를 마칩니다. 여기서 피트 추가해서 제가 2013년에 국민대에서 이수지 작가 강연을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해가지고 아, 그 선생님이 기억하신 거였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강연은 이제 거기서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네. 초청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수지 작가가 마침 한국에 있었을 때 국민대로 이제 불러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왔더라고요. 네.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야, 열심히 찾아다녔구나. 그때부터 뭔가 본인의 이거 퇴사 전이잖아요. 그렇죠. 퇴사하기 전에 이미 이제 공부는 계속 혼자서 하고 있고 그건 좋은 기회 있으면 가서 꼭 참여하고 책도 많이 읽고 네, 그렇게 혼자서 공부를 이분이 했죠. 보통 분이 아니었던 거야. 그림책에 옛날부터 꽂히신 거예요. 그 회사생활 하시면서. 그러니까 아이 낳기 전에. 네, 아이 낳기 전에. 근데 어떻게 파티? 거기를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네. 그림책을 보면서 제가 항상 가장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디자인이었거든요. 타이포그라피 특히. 그래서 그 타이포그라피와 디자인과 북디자인을 이제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여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근데 또 거기서 또 러시아 그림책을. 아, 네네네네. 여기 러시아 그림책, 이 혁명기 그림책 작가들은 근데 이제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일단 저는 그림책을 내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사실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 처음에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림의 베이스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림을 좋아해서 회사 다니면서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화실 같은 데 가서 조금씩 그리기도 하고 하긴 했지만 그건 이제 좀 취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여유 있는 느낌으로 하는 그런 그림이었고 근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곳의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되게 장벽이 있는 일인 거예요. 지금도 사실 좀 그런데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해보고 계속 이제 애써 봤지만 뭔가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가 않고 되게 좀 힘이 들고 아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인문 연구반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 텍스트 기반의 이미지 연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실기를 하는 수업도 많고 이제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텍스트 기반의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중간에 결정을 하고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해도 계속 실기 수업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그걸 중심에 두고 실기도 계속 약간 기웃거리면서 이상하게 계속 뭔가 그리고 싶고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고 싶고 그 마음이 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텍스트 중심의 연구를 하면서도.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그 한 선생님 만났는데 박지영 선생님이라는 그 선생님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작업을 보면서 연구가 이제 작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체득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서.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는 제가 가장 좀 이게 또 사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되게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이 예술로서의 그림책? 물론 이제 그림책 전반에 저는 이제
덕후이고 되게 팬이지만은 이제 예술로서의 그림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가 되게 좀 저한테는 큰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김공국님의 그림책 상상에서 나왔던 책들 안에 보면 이제 러시아 그림책에 관한 부분이 되게 조그맣게 나마 그래 이렇게 실마리처럼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강연 등을 통해서 그 러시아 혁명기의 그림책이 일종의 이제 예술로서의 그림책으로서 시작이다. 그런 힌트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주제. 주셨네. 그렇지요. 그게 인연이 돼서 사실은. 예. 처음에 어디서 만났지? 처음에는 고구마 밭에서 아니야. 고구마 밭기 전에 만났어. 만나서 제 작업 때문에 보여드린다고 권민호 선생님이 저한테 김공국님의 연락처를 주셨어요. 아, 예. 네. 파티에 있으면서 다 좋았지만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림책을 연구하고 싶고 그림책이 좋아서 일단 가긴 했는데 그림책 연구자가 없구나. 네, 다 이제 디자인 베이스니까 물론 그 안에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하지만 어쨌든 약간 그 필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잘 알고 진짜 본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처 주셔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 뵙게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그 초반에 무슨 더미 아니었어요? 이거. 오 맞아. 더미를. 그러니까 전설 속의 더미가 계속 전설로 남겨두는 걸로 할까 생각 중인데 맞아 저거 있었어 아무튼 그 눈물 하라비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붉은 저고리 그림 이야기 책이라는 엄청나게 긴 저게 옛날 그 삽화들 있죠 옛날 네네. 일러스트레이션들을 이렇게 엮어서 이분이 편집을 네. 이렇게 다시 콜라주 하시는. 디지털 콜라주 아 원래 있던 일러스트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좀 많이 두렵게 느껴졌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림을 꼭 내가 그리지 않아도 이미지 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디지털 콜라주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것도 사실 원래 이전에 연구 작업이 있었어요. 최남선의 붉은 저고리를 이제 연구하는 최초의 어린이 잡지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한 학기를 보내고 그 다음 학기에 이제 그때 수집했던 일러스트레이션들을 디지털 콜라주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새로 쓰고 그러니까 되게 잡스러운 잡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잡스럽게 그 잡지에 들어있던 이미지들 네, 다 잡지에 들어있던 다 다른 이야기에서 이제 온 것들이에요. 근데 끝까지 완성은 하진 못했어요. 이게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했던 거였는데 이야기는 끝까지 쓰긴 했는데 이미지 작업을 끝까지 하지는 못했었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졸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연구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실제 이제 편집 디자인까지 다 이제 완료를 하는 걸로 일종의 졸업 에세이 이게 저희는 졸업 에세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 에세이를 하면서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책에 몸까지 다 만드는 거 예, 그게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결과물입니다. 진짜 그렇죠. 멋져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그래서 저를... 오늘 이거 많이 좀 홍보를 해가지고 아, 제가 그 저것도 출판... 제목을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아까 아, 내가 이거, 얘기는 했는데 종이 위에 유토피아 러시아 혁명기 그림책과 작가들이라는 책인데 이게 원래 그 논문집이에요. 이만한 논문집인데 그거를 근데 그건 이제 러시아 전체 역사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지금 수집을 하고 92년까지? 아니요 그 끝 끝까지 그 최근까지 아, 최근까지도 네, 최근까지 있어요? 다 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20년대 30년대까지만 그 황금기라고 하는 그 시기까지만 편역을 한 거거든요. 그 IISS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사회학 연구소인가? 내가 거기도 웹사이트 한번 옛날에 그 그림책 상상하면서 찾아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유일하게 러시아에 있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들이나 어린이 문학가들에 대해서 그게 짤막짤막짤막하게 연구해서 소개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 네. 난 되게 특이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사회학 연구소에서
이런 데이터도 수집해가지고 공개를 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전시했던 거 제가 데이터 한번 찾은 것 같아요. 이 주제로. 네. 근데 자기도 거기까지 찾아서 들어가는 각주가 있더라고. 이 시기에 컨텐츠가 그 한국 빼고 이제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되게 매니아층이 있고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시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또 때마침 그 2017년에 그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약간 이미지 쪽은 거의 없고 인문사회 과학 이쪽에서만 조금 그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해서 어떤 뭐 세미나도 하고 좀 학술대 하고 했는데 아무튼 영화 쪽에서 조금 있었고 사진 쪽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고 아무튼 그림책 쪽에서는 없어서 이게 조금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출간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국가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막 대중성이 되게 있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출판 지능 그쪽에 매년 이제 내보려고 생각만 아직 실행을 못 해가지고 네. 근데 저게 예를 들면 도판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 저작권적인 네. 그런 문제. 그다음 사진 출판사에서 뭐 제공하면은 아낌없이 제공하면 제일 좋은 거고. 트라이를 했었는데 뭔가 안 됐어. 그때 이제 저한테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해결하라고 좀 알아봐야 된다는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에이전시에서 해결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부담스러운 건가? 그러니까 그 이유인 것 같아. 판매는 잘 안 될 것 같아. 네네. 근데 기록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아. 네. 그거를 출판사가 떠안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작가한테 그 루트를 다 알아보라고 하고 결정되면은 트라이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러시아 이쪽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아 근데 러시아 책이 아닌 거죠. 또. 네, 네 맞아요. 네, 그게 좀 이게 결과적으로는 네. 유럽에서 나온 책이고 네, 네. 그 네덜란드에 있는 한 박물관에서 네. 이 사람들의 컬렉션을 이제 소장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근데 이제 스토멜스 레멘스라고 해가지고 LS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네덜란드의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엄청난 덕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도판이 다 그분들이 수집한 것으로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분은 경제학자고 한 분은 방사선 전문인데 미술사학자를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특이하신 분. 네, 그러니까 박사 논문이에요. 박사 논문. 박사 논문. 네, 이 두 분의 공동 박사 논문. 아. 네, 이런 거셨어요. 자. 더 얘기가 깊어지기 전에 네. 우리 일단 책 소개를 하고 아 그렇죠 너무 빠져 있었어요. 아니 오늘... 그러니까 저 저기 우리 왜 그림책의 역사 이런 거 뭐 유아교육과나 이런 데서도 강의하고 뭐 그런 책들이 있는데 다 영미 쪽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세계도에부터만 얘기하고 그래서 저런 책이 되게 의미가 있고 풍부해질 수 있는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영미권에도 이 사람들의 그래픽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네.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막 발현된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서로 영향을 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방공 교육을 너무 세게 받다가 그 부분을 확 누락시키고 간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서양 애들은 다 알아. 심지어는 일본 애들도 그걸 다 알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서로 영향을 끼쳤다는 걸 우리만 몰라. 러시아 사람들도 되게 저작권 수출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관심이. 그러니까 아직 그게 산업적으로 무리익지 않아서 그런지 막 중국은 지금 막 해외로 내보내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러시아는 이렇게 볼로냐에 가봐도 이렇게 있긴 있어요 부스가 근데 이렇게 저작권 판매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간혹 물어봐도 답도 흐지부지하고 약간. 네. 러시아 작가들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책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네네. 있는데 다 그들끼리 이렇게 소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시장이 충분해서 그럴까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언어권이 그래도 러시아가 중부 유럽까지 전부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러시아 책에 대한 그 수요가 우리가 모르는 루트들이 좀 있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초반 러시아 작가들이 한국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삽화를 그렸어요. 그렇죠. 왜냐면 인건비가 되게 쌌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 엄청 퀄리티 잘 장난 아니고 인건비는 싸고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인건비는 싸니까 네. 우리 쪽 에이전시에서 그 작가들한테 이렇게 수주를 많이 주고 한때 많이 나왔잖아요. 옛이야기 서양 옛이야기들 다 그 러시아 작가들이 그림 그려서 뭐 길벗에서도 나오고 맞아, 여기서도 나오고
뭔가 이분들이 그런 욕구는 있는데 산업적으로 이게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볼로냐 그 아동 도서전 하는 팀이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도서전을 들어가서 그거를 볼로냐처럼 아동 도서 중심으로 그래서 이미지 중심으로 기획을 하려고 딱 하려는 그 첫 회에 지금 어그러졌잖아요. 그러게요. 심지어는 IBBY까지 같이 편승해서 그 모스크바 국제 도서전을 할 때 IBBY도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총회를 해줄게. 이게 이렇게 맞닿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판 벌리려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린이 책에 뭔가 신세계가 열리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코로나로 딱 막혀가지고 완전 어그러져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한러 수교 뭐 몇 주년 해가지고 막 그것도 네네. 기획하고 그랬는데 다 지금 애매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러시아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을 좀 체계를 잡고 작가들이나 우리 거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모스크바가 이제 볼로냐 측의 그 주최 사무실하고도 계속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할 것 같아요. 상하이처럼 상하이가 지금 볼로냐 맞아요. 그 계약했다고 그래서 볼로냐 러시아 이렇게 딱 이렇게 큰 대륙별로 하나씩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야 이걸 볼로냐가 도대체 뭐길래 볼로냐 볼로냐 아동도서전 그 하는 사무국에 지금 전 세계로 뻗어서 이 자기의 전시 상품을 지금 도시별대로 팔고 있잖아. 그래서 가능성 있겠네요. 자, 듣고 계신 출판 관계자 여러분. 러시아 그림책. 종이의 유토피아. 관심을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네. 우리 저기 6월식 작가님한테 연락을 꼭 부탁드릴게요. 자, 모든 이빨 연구소부터 소개하시죠. 첫 작입니다. 네, 첫 작품. 일주일 차이로 먼저 등장한 첫 작품. 유관식 작가님의 첫 작품. 모든 이빨 연구소고요. 시드북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 작품은 앞에서 공공님이 소개하셨듯이 그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의 제2회 언프린티드 아이디어 전시작에서 출발한 작품이고요. 이렇게 딱 펼치자마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전 너무 좋아요. 면지부터? 네, 면지부터 딱 시작이 되는데 귀여운 토끼가 너무 슬프게도 나이가 들어갔고 당근을 못 씹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단단한 당근을 좋아하는데 이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인 주현이가 괜찮아 얘에 이는 빠지면 또 나잖아 이렇게 다정하게 위로를 해주는데 얘의 말로는 영구치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빨이 나지 않는다. 이제 주현이가 너무 얘한테 이빨을 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자기 흔들리는 이빨을 막 이렇게 흔들다가 이게 너무 슬퍼요. 세면대 앞에서 막 자기 이빨을 흔들었는데 이가 확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렸는데 그 세면대 배수구로 이빨이 들어가 버리면서 이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얘에게 이빨을 줄 수 없어서 슬픈 주현이 앞에 모든 이빨 연구소라는 곳에서 요원이 파견됩니다. 거의 이거 약간 어벤져스 어 그래 약간 좀 그래 네 그런 급의 약간 판타지가 펼쳐져서 그리고 이 까치 요원의 말이 되게 슬펐어요. 아파트동 호수 제대로 찾기도 헛갈려 죽겠는데 지붕에 던져주지는 못할 망정 잃어버리다니 다음번에 이가 빠지면 이 봉투에 담아서 베개 밑에 놓고 자겠니? 그럼 특송으로 모든 이빨 연구소에 도착할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이빨 연구소 봉투를 이제 주고 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벤져스급의 판타지가 시작돼요. 저 이 모험이 너무 신났어요. 이 파견된 요원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이 모든 이빨 연구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요원들을 만나게 되고 이 친구가 결국에는 잃어버린 내 이빨을 찾으러 왔다 해서 이 이빨 찾기를 도와주는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모험이 시작되죠. 저는 이 다양한 이 인물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정말 보셔야 돼요. 이 요원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매력적인 요원들이 막 등장해요. 그리고 이 요원들의 그 사연들도 다 있잖아요. 그 이름이 다 나라의 네네. 그 이빨 동물 네, 동물들을 말하는 그 이름들이 다 정해져 있고 결국에는 저는 여기에서 또 감동적인 부분 논픽션이 아닌데도 논픽션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이 상어 중간에 이제 상어가 나타나는데 상어가 이빨 너 훔치러 온 거니? 했더니 아니야 나 얘한테 내 이빨을 찾아서 주려고 해 라고 그 사연을 듣고 상어가 이렇게 무시무시하지만 그렇다면 내 이빨을 내가 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빨을 보여주는데 상어는 이빨이 빠져도 다시 네. 또 생긴다는 죽을 때까지 다시 생긴다는 네네 네. 저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동물백과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어에게 그 이빨이 다시 난다는 그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다시 이제 친구들과 그 모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그런 모든 이빨 연구소예요. 그 마지막에 이빨 봉투도 저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왜 진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그 저도 이빨 빠지면 무조건 지붕 위에 던져야 된다 해갖고 지붕 위에 던져본 적 있는 그 경험이 있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사실 던질 데가 없어요. 네, 던질 때도 일단 없고 그 서양의 이빨 요정 있잖아요. 그래서 이빨 요정들한테 주는 그 이빨 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유치를 보관하지 이렇게 던져보는 경험을 하는 적이 잘 없고 제가 이 책이 더 빨리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책방에 이제 애들이 오잖아요. 근데 한창 이제 유치가 빠져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빨 나는 오징어 먹다 빠졌네 뭐 했네 이러면서 막 얘기를 전해주고 왔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자기 이빨 빠진 거 자랑하려다가 그 놀이터에서 주연이랑 똑같이 자기 이빨만 이렇게 자랑하다가 놀이터에 떨어뜨린 거예요. 모래. 네. 근데 그 모래가 생각보다 쫙 들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모여갖고 쬐끄맣잖아요. 애들 이빨. 그래갖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막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찾아서 아이고야. 그 이빨 잃어버리는 막 울고. 그래도 그 아이한테 거예요. 읽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때 괜찮아. 모든 이빨 연구소가 있어. 이 책을 건네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안 됐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좀 위로 좀 잘 해줘 이러고 말았던 사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고 네. 제가 이 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픽션 책이 아닌데 논픽션적인 정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맨 끝에 맞아. 보시면은 QR코드가 나도 들어가 봤어. 그래서 저도 어떤 사실이 있을까 저 궁금한 유치가 뭐예요? 그래서 아주 이빨에 관한 재미있는 과학적 사실이 이렇게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이 책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 또 특이했던 게 어쨌든 감수자 네네. 두 분이나 두 분이 계시는 엄청난 사촌 언니 네 백세미 님이 사촌 언니시고 그러셨군요. 네, 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같이 약간 연대했던 네, 약간 거의 공동 저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이시고 치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빨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근데 저희 아이한테 이제 이빨 얘기를 되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 느낌에 애들이 이빨이 빠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빨이 빠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뭔가 이렇게 뿌듯해한다는 그런 표정 같은 게 읽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감정, 이런 변화, 이런 시기에 좋은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가 이미 있잖아요, 한국에. 까치가 와서 헛니를 가져가고 새해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지붕에 던지기도 하고 아궁이에 던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옛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들려줄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사실. 지붕이 없어. 지붕이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재미있고 좀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리서치를 시작했는데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어른들이 다 아이들이 이빨이 빠지는 그 시기에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다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뭐 개가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인도에서는 까마귀가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전 세계 유치 문화라는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좀 놀라웠고 그리고 리서치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고 싶었어. 이 책 한 권에 제목도 연구소잖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리서치를 했는가가 너무 잘 보여져서 그러니까 느껴져서 야 집착의 여왕이다 막 이런 생각. 정말 이걸 끝까지 내가 파겠다. 어울리는 네. 프로젝트를 잘 잡으셨네요. 근데 진짜 그런 쪽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이 논픽션이나 픽션이냐. 저는 이게 이 중간 경계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 자체가 그 어른들의 그 되게 귀여운 마음 있잖아요. 맞아요.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전 그 마음에 되게 공감이 돼서, 그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프로젝트인데, 제가 이제 그 리서치를 좋아하니까, 리서치를 막 끝없이 하다 보면, 하다가 이제 나온 되게 저한테도 재미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하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얘네들한테 이걸 알려줘서 이 지식으로 뭐 공부를 잘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공부랑 전혀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내 생각에 되게 재미있는 이런 세상의 사실들이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이 됐고 아 굉장히 무모했다. 나중에는 아 이것은 무모한 시도였다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풀렸어요. 아까 어벤져스라고 한 게 진짜 그렇잖아요.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그 집이나 이 집 주변에서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전 세계 요원이 아니 근데 스케일이 근데 이 저기 독자분 제1 독자분 저 집의 아드님이 주인공이잖아요. 네네 2탄을 만들어야 한다. 더 세계관을 확장해서 막 이렇게 뭐 멋있는 무슨 장비 나오고 막 이런 네네. 메카니컬 헬리콥터가 좀 많이 부족하다. 전문 분야가 또 그쪽인가 보군요. 그래서 아 내가 거기까지 못했다. 인정하고. 인정하고 아 그러게 뭔가 좀 더 이야기가 확장되거나 어떤 재밌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프로젝트고 끝까지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처음에 더미 만들 때는 사실 이 맨 뒤에 각주가 저 리서치 도착하셨어 또 여기 가져왔어요. 아, 각주를 따로 뺐어요 다. 그러니까 이 사실적인 이 정보에 대박 따로 해서 이렇게 이게 이거는 이제 정말로 좀 궁금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읽을 때는 별로 이제 큰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지식으로 만들었었고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들을 이제 좀 덜어내고 필요한 부분은 아예 그냥 이야기 안에서 다 이제 커버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감수 페이지 하나 만드세요 저거. 네. 아 이거 너무 재밌는 네.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또 이제 그 QR 코드로 연결되는 거기랑 이제 그 안에 또 녹아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 편집이 잘 출판사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재미있는 정리가 됐습니다. 분이야. 저분이 있잖아. 단순히 아 좋아. 그림책만 하시려는 네, 네.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는 네. 좀 성격이 다르잖아. 완전히 네. 또 이건 좀 소개 좀 해줘. 네, 달라요. 제가 잘 소개를 해야 되는데 멍 때리고 재밌다. 이건 진짜 다른 것 같아. 맞아요. 이건 리서치력이 아니야. 네, 네네. 일단 제목이 친구를 만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낀 선인장의 표지에 딱 나옵니다. 캐릭터 그리고 작가 이름은 유걸식. 빨리 이 수수께끼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따 얘기해요. 저는 이름 때문에 본명인가 아니 필명인가 남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봤고요. 일단 누가 봐도 필명이지 않아? 그래도 혹시니까. 그래서 어떤 책일지 느낌은 오죠. 또 시작할 때부터 그 요즘 아이들 식사할 때 다 그 투명 막을 아크릴판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도 식당 가면 그렇고 그게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아크릴판으로 구분된 세상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런 이미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요즘 아이들 얘기구나 어떻게 짜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아 이게 글 없는 그림책이에요. 칸이 칸만화식으로 칸을 나눠서 상당히 친절하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읽히는 편이었고요. 근데 그 주인공 선인장 그 머리에 그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어? 이 새도 어디서 본 것 같아. 이 새 남미에 있는 사는 새죠. 아, 네네. 맞죠? 네. 다 조사했어.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리서치력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처음 볼 때는 못 깨달았는데 되게 예쁜 이 꼬리 깃들이. 네네네. 아, 그러네. 다 진짜 조사해서 하나도 대충한 게 없네. 새만 컬러야, 근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림이 다 모노톤으로 돼 있는데 새만 컬러를 가진 새가 머릿속에서 전 학생의 머리에서 새가 살고 있는데 그 새가 빠져나온 거를 옆에 친구가 발견하고 그래서 근데 서로 만지지 않아야 되는데 서로 터치해가지고 좀 혼난 거죠. 네네네. 선생님한테. 근데 이 뿌연 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건 뭔지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구름 같은 거. 나도. 맞아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학교길에 둘이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어딜 가자고 해요. 근데 같이 간 곳이 폐쇄된 놀이터인 거예요.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맞아. 테이프를 줄줄이 쫙 험악하게 감아놓은 거기에 딱 가가지고 거기로 몰래 들어가서 신나게 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놀이터에 빨간새가 또 있었어. 빨간새가 날아와가지고 새들도 같이 어울려 놀고 이 두 길쭉한 선인장이랑 왕관 선인장 아이 둘이서 신나게 놀고 그래서 모노톤이던 그 놀이터가 갑자기 약간 초록빛이 감돌기도 하고 아 여기서도 또 이 뿌연 연기 구름 이것은 무엇일까 잠시 마스크가 날아가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그냥 딱 놀잖아요. 근데 이 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맞아. 기분이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방에서 꺼내서 과자도 나눠 먹고 과자를 나눠줬는데 그 길쭉이 선인장 애가 집에 와서 저기다가 감춰뒀네? 아껴뒀네? 나중에 먹으려고 한 건가? 다음날 학교 가면서 또 만나서 그 왕관 선인장 아이의 머리에 있던 새가 길쭉이 선인장 머리로 날아와서 길쭉이 선인장이 얼굴이 빨개진 것처럼 얼굴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초록과 파랑으로 물들고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저희 아이한테 읽혀봤어요. 네.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약간 궁금해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책 보라고 하면 잘 안 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거 관심이 딱 갔어요. 그리고 또 글 없는 그림책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중해서 잘 읽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고 그 얘기가 너무 딱 와닿았어요. 요즘 그림책 다른 거 말고 이 그림책은 요즘 자기네 이야기라서 되게 좋았대요. 아, 네네. 그 말이 이렇게 마음속에 확 박혔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막 네네. 그 최근에 그 린드그램 비커밍 아스트리드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 이제 아스트리드 이야기도 나오지만 중간 중간에 계속 아이들이 편지를 쓴 작가인 그 아스트리드 린드그램한테 편지를 엄청 많이 쓰고 늘 답장을 써줬다고 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그 중간에 아이들 목소리로 계속 낭독이 되거든요. 거기서도 그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세요?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말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영화에서. 아 진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줬어. 이 책이.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훌륭한 네, 책이었어요. 근데 이 칼라로 된 새는 아이들의 어떤 이 마음을 상징하는 건가요? 저는 사실 상징이나 이런 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거든요. 근데 글 없는 그림책이라서 대부분의 해석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의 마음. 그 아이들의 마음이 만나게 된다. 네, 아이들의 마음이 만나게 되고 어쨌든 이제 한 아이의 머릿속에 있던 새가 다른 아이의 머리 위로 올라가서 일종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렸고 색깔이 변화하고 하는 것도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지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은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질문 자체가 만지지 않아도 친구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만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게 코로나 이전에 제가 인상받은 어떤 에피소드 때문에 이게 제목이 친구를 만지지 않아요인데 제 지인이 학교에서 보내주는 알림장 같은 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에 친구를 만지지 않습니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맥락은 뭐 친구를 밀거나 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뭐 계단에서 이렇게 서로 막 밀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근데 어쨌든 그 모든 맥락을 딱 함축하는 문장 하나를 친구를 만지지 않습니다라고 딱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학교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걸 보고 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문장이 되게 오랫동안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친구를 만지면 안 되는 때가 그렇죠. 온 거예요.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야. 농담이 아니라 친구를 만지면. 그때부터 약간 친구를 만지지 않는 친구,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친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너무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식물을 많이 막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선인장에도 엄청난 매력을 느꼈는데 이 선인장을 계속 그리고 싶은 거예요. 선인장을 많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리셨어. 많이 그래서 선인장 캐릭터를 일단 먼저 처음에 이제 한 장을 그려봤어요. 얘 이제 길쭉이로 나오는 얘의 이제 전신 같은 앤데 걔를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에 거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빨 이야기를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다 쓰고 이제 이미지 작업을 했다라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먼저 나오고 그 캐릭터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얘가 그렇게 시작돼서 좀 많이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미지로 말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모든 이빨 연구소 할 때 이야기를 다 쓰고 그때 사실 거의 챕터북처럼 나게 됐거든요 처음에 완전 동화책이었고 네, 거의 동화 단편에 가까운 그런 책이 됐는데 그거를 줄이고 하는 과정 굉장히 힘이 들고 그리고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을 이미지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을 텐데 그 여백을 찾기가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아예 글이 없이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일종의 도전 같은 거기도 했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게 된 작업인데 역시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당대의 이야기를 이제 쓰는 것이 리서치도 많이 했지만 이번에도 리서치를 많이 했지만 왜 아니었겠어요? 기본적으로 네. 했지만 계속 리서치만 하고 있을 시간은 별로 없었고 일단 작업할 시간도 없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매일 약간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 약간 두려움, 공포? 공포와 그리고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된 게 막 여유롭게 느껴지고 그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정말로 이제 나중 일이었고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학교에서 계속 이제 저한테 뭔가 푸시가 들어오는 것 같고 이제 주로 엄마들한테 학교가 못하고 있는 거를 이제 당신들이 다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저는 그런 이해를 했어요, 메시지를. 그래서 진도 계속 나가고 숙제도 계속 나오고 그런데 그거를 집에서 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막 억압된 느낌으로 하루 종일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약간 쥐꼬리 같은 그 시간들 이렇게 막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되게 억압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억압에 대한 약간 반작용처럼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너무 정신이 미쳐버리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몸은 힘든데 이걸 안 하면 오히려 더 힘든 그런 거. 그래서 매일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빨간 여기 나오는 놀이터 맨날 가서 애들이 마스크 쓰고 노는 거 보고 거기서 이제 스케치도 하고 오롯이 딱 그 시간만이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림책 상상 그림책 학교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야기는 먼저 쓰고 이제 근데 그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워크숍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는 그림책 워크숍. 네, 그럼는 그림책 워크숍. 아, 이것은. 아, 거기 가서 약간 조금 수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었구나. 네네. 그래서 피드백도 받고, 일단 기본 골자는 이야기는 이제 써서 시작을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아마 표현이 미숙해서 약간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연기요? 연기 같고 이런 것들은 약간 날아다니는 새를 이제 연기 모양으로 이렇게 좀 형상화 해보려고 한 건데 새 모양 같기는 했었는데 여기에 또 실제 새가 나오니까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늘 위로 스쳐 지나가는 새고
뭔가 저의 표현이 미숙한 뭔가 되게 이 작품을 할 때는 리서치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관에 조금 의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네. 새라는 거를 보긴 봤는데 하얀색으로 돼 있으니까 그 지난번에는 아 그치 이거 새 모양이 됐다가 오늘은 또 그 아 새 모양이라는 걸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초록빛을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넣으신 거예요? 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보이면서도 새처럼 보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구름으로 읽혀도 상관없고 약간 새로 읽혀도 상관없고 그럼는 그림책이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럼는 그림책의 어려운 점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 특히 이제 되게 정답을 다들 정답을 요구하는 그런 20년을 막 살잖아요. 이해해야만 한다. 네,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무조건 두 개이더라도. 아, 그쵸. 중복 두 개이더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이건가 저건가 딱 정확하게 답이 있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 한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래서 그럼는 그림책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긴 해요. 아, 이름 얘기해 주세요. 아, 네네. 아, 유걸 씨. 네. 아까 아, 그 한자로 이름은, 있었어. 네. 네, 맞아요. 이게 붉은 저고리 작업할 때 처음으로 제가 썼는데 제가 이 작업을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에 여기다가 이 작업을 한 사람이 라고 써야 되는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뭔가 어울리죠. 아니,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제 이름을 그다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이지만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능적이고 말 잘 듣는 모범생 이미지 되게 그런 여성의 이미지 그게 되게 저한테는 부담같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름을 하나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있었는데 그때 뭐 이것저것 책을 막 보다가 이제 6월식이라는 구절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한자로 그 여섯 할 때 6이고 달 할 때 월이고 식은 숨 쉬다 할 때 식이거든요. 월식이 아니고 일식 네, 월식이 아니고, 아니고 네. 숨 쉬다 식인데 저는 그걸 보고 사실 원래 뜻이랑은 상관없이 되게 6월의 숨 이렇게 저는 읽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6월생인데 뭔가 저는 이제 요즘 이런 말 하면 되게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진짜로 제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끼거든요. 요즘 그런 말 하면 오히려 더 고리타분하게 아 그래? 약간 클리셰? 클리셰라는 느낌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말들이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막 모성 신화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어떤 그런 요소로서 마치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여성으로서 막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낳지 않아도 그 감수성이 훨씬 예민한 사람들이 있고 아이를 몇 명을 낳아도 그런 감수성이 이제 개발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하다고 저는 그치.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명예 남성처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도 제가 뭐 특별히 엄청 차별을 받는다던가 그런 것도 느껴본 적도 별로 없고 근데 아이 낳고 나서는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맨날 요즘 얘기하는데 점점 나날이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로 약간 2등 시민이 뭔지 그런 것도 약간 알 것 같고 되게 정말 신체적으로도 제약이 생기고 막 이런 걸 느끼면서 엄마라는 정체성이나 여성이라는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지 않는 이름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되게 막 안녕달 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정한 이름. 저 되게 팬이거든요. 다른 비슷하네. 네네네. 저 되게 좋아하는데 아 나는 왜 그런 이름은 정말 어울리지 않을까. 스스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오글거려서 못 쓰겠네. 저는 안 돼. 저 안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6월씩 했을 때 맞는데. 되게 잊히지 않은 이름일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이렇게 막 사랑스럽고 이런 이름은 아닌데 그냥 이게 저랑 맞다고 생각해서 네.
나는 그 전시할 때 만날 때 전까지 전혀 몰랐어. 아, 아예 모르셨던 거예요. 네. 전혀 몰랐어. 이분이 그분이라는 거. 이게 누가 이렇게 거칠게 이름을 지셨나? 아, 저 그런 피드백 되게 많이 받았어요. 출판사에서 네. 막 말리지 않았나요? 네, 출판사에서도 약간 조금 유한 쪽으로 수정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제가 이런 건 어쩌겠어요 이런 느낌? 뭐, 그런 건 다 괜찮은데 그냥 의미를 다 떠나가지고 받침이 네. 다 있고 그다음에 센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만약에 된다면 러시아 뭐 이런 욕하는 거야? 약간 되게 힘들 것 같아. 일어 하는 사람도 힘들 것 같고 중국어 하는 사람도 힘들 것 같고 영어 하는 사람도 힘들 것 같아. 아 중국어 하는 사람은 쉬울 것 같아. 아 쉬워요? 어떻게 되는데요? 리우유에 씨 부드러운데? 훨씬 더 부드러워. 시이 아니라 시 이렇게 되잖아. 네, 시. 대륙을 노린 이름인데. 아, 아까 볼로냐. 아, 근데 네. 그거 아세요? 우리가 발음하는 한자어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가장 그 한자의 원음에 가까운 옛날에, 소리예요. 네, 네, 그래요. 네, 맞아요. 중국어보다 훨씬. 아,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한글을 만든 것도 그때 그걸 제대로 표기하기 위해서 그 발음을 네네. 표준화하기 위해서도 되게 컸다고. 그러니까 우리말을 답고 이런 게 써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한자 발음을 제대로 이렇게 하도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면 그걸 하잖아. 옛날에 썼던 그 한자어 발음, 그러니까 고대어 네네네. 한자 발음에 더 가깝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 유학하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대만에 한국 유학생이 가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니네 나라 말로 이 한자 고문을 읽어보라고 시킨대요. 그러면 그렇게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옛날에 이게 가장 원음에 가까운 한자 발음이다. 그 교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얘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긴 근데 발음은 계속 진화하니까 그 현대에 따라서. 네. 아까 하려던 얘기가 뭐냐면 네네. 그 최근에 에이전시 하는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수지 선생님도 그 차우원신 작가랑 같이 콜라보해서 책 낸 것처럼 그런 작업을 계속 하려는 시도들이 있다고 어떤 중국의 큰 출판사에 있던 분이 나와가지고 독립하면서 이렇게 독립 기획자로 하는데 이렇게 한국 작가들하고 콜라보를 글은 있는데 그림 작가 이렇게 콜라보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 출판사를 끼고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래서 그런 거 혹시 관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가 되시니까 처음에 그 우리 채소삼촌 생각났거든요. 채소삼촌도 중국어가 되잖아. 아 맞지. 네. 두 분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소개시켜드려요. 채소삼촌도 중국에서 유학해가지고 아 중국어가 되지. 에이전시 하나 차려야겠는데. 아 근데 중국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중화생물학과 네. 나오는 동안 그래도 재밌게 다녔나 봐요. 학교를요? 네. 미대를 못 들어간 그 원망보다. 사실 미대를 못 들어간 원망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찌감치 접어가지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 막 아, 난 미대를 가야 되는데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아, 그림이 그리고 싶은데 그냥 저 알아서 K장녀. 내가 알아서 그냥 아, 나는. 그냥 그거는 그냥 취미생활로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 가서 좋았던 거는 그때는 대만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아, 그 학과에서? 네. 학과랑은 영화제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냥 혼자 그때는 되게 작은 영화관에서 예술 전용 영화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대만 영화 많이 상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막 두세 편씩 자면서 보면서 자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푹 빠졌었구나. 네. 근데 중화중문학과에서 가리키는 거는 대만 쪽어를 가리켜요? 아니면 아니요. 본토? 본토. 네. 대만에서는 번체라고 우리랑 같은 한자 쓰거든요. 네. 중국에서 본토에서는 간체. 간체. 네, 간체 위주로 다.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 말이 다 알아듣고 통화하기는 하는 거죠? 네. 네. 대만이랑은 네, 네. 통화하는데 근데 표준어만 통하지 사실 방언으로 들어가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 그 홍콩 쪽이랑 본토랑 틀리다며. 네. 완전 달라요. 쓰는 한자도 달라요. 그래서 진짜 이게 자막으로 보더라고 걔네들은. 모든 방송에 다 자막이 나와.
아, 하도 여러 민족들이 있으니까. 어, 발음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더미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옆에 있으니까 더미를 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아, 네. 여기 더미에서는 이 왕관 선인장인가요, 이 아이? 친구를 만지지 않아요, 더미. 네, 친구를 만지지 않아요, 더미에서 보면 왕관 선인장은 좀 더 자유분방한 어린이로 네네. 나오는데 이 지금 출간된 작품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 고쳐져서 등장해서 저 예리하신데 아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계속 얘는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 네, 그렇죠. 더미. 예전에 네.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아, 표지가 맞아요. 그대로네요. 네, 표지는 근데? 그대로고 안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랑 그 스프레드 하나만 이제 교체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자유분방하고 마스크를 물론 남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네네네. 마스크를 안 쓰는 아이로 그렇게 이제 그렸는데 아, 이걸 수정하는 작업에서 출판사와 협의를 하는 그 그때 상의하는 그 시기에 코로나가 정말 좀 극심했어요. 많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힘주면 안 된다. 네. 분명히 많은 항의를 받을 것이다. 그러네. 계속 벗고 있네. 단계에서는. 네. 저도 또 리서치를 한 결과 전문 의료진도 야외에서는 이제 1m 이상의 이제 간격을 가지고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는데 다가오는 정서상으로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또 출판의 묘미지. 근데 작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쵸. 출판사가 이제 이 시적절한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딱 저 딱 며칠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이 책이랑 너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방에 와가지고 뭘 줄 게 없으니까 잠깐이라도 뭘 먹으라고 이렇게 뭘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돼라고 하고 싶은데 얘네 너무 철저하게 이렇게 딱 속으로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이 이제 지켜가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되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이 고친 부분이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런 네. 마음을 주고 싶어도 막상 벗겨놓으면 네. 아까 제가 불편해. 말한 거 네, 말한 네. 거랑 비슷해질 네. 거라는 생각이 네, 네, 네. 들기는 해서 네. 그래서 수정이 된 것인가 저도. 네. 근데 저는 사실 얘는 마스크를 벗고 싶어하고 좀 자유분방한 아이고 사실 저도 고민했어요. 처음에 이 작업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마스크를 씌워놓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런 걸 잘 못 지켜.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도 아이들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이렇게 규율을 막 하려고 한다고 할까? 제가 보기엔 어른들이 훨씬 지키지 않는 면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가 그냥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마스크를 조금 덜 쓰고 싶어하는 아이도 있고 더 잘 지키는 아이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얘가 마스크를 안 쓴 걸 가지고 약간 어린이는 어쩔 수 없어라든지 그런 식의 또 인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사실 했어요. 엄청 많은 생각을 하시군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아까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해주는 게 우리가 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른의 입장으로서. 쓰지 않아도 되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약간 지금의 분위기? 네네. 너무 잘 지키고 있는 어린이들 앞에서 잠깐 벗어도 돼 이 말을 하는 것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계속 우려도 있으셨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과자를 나눠 먹는 장면도 사실은 그 집으로 가져간 거구나. 사실은 실제 과자를 그 과자 자체를 이렇게 주는 거였어요. 아예 이 예, 그리고 얘는 이제 둘은 드디어 마스크를 좀 벗고 아까 벗었더라고요. 야외니까 그러니까 야외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과자의 봉지를 씌우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네 장면에서는 이 장면도 이제 마스크를 씌웠다 벗었다를 몇 번씩을 했는데 날아가는 걸로 네, 그네 장면만큼은 조금. 얘가 한번 숨을 크게 이렇게 맞아요.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 위에 있으니까 진짜 네. 시대의 풍경이네요. 그러니까요. 조금 안타깝다. 약간 살짝.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이런 거. 그쵸. 저기 막말토끼 아들이 얘기한 게 딱 좋은 것 같아.
이게 우리는 아 이게 좀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거 코로나 이전에 어떤 느꼈었던 시대를, 것들을 맞아요. 조금 같이 넣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또 마스크 벗고 살 테니까 애들한테는 너무 지금 큰 경험일 것 같아 이 시기가 2년 동안 그렇게 이 애들의 친구들의 눈만 보고 살았던 이 시기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뭔가를 다 안배해서 들어가면 다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들의 이야기에 자기들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책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유걸식 작가가 빨리 또 다른 걸 내야지. 아니 근데 진짜 지난 1년의 작업이라고 하기에는 엄청 근데 재료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아 네 맞아요. 이게 한지에다가 그 민화 기법으로 그 동양화 분체 네네. 한국 전통 알료 그걸로 작업을 했거든요. 둘 다? 네 둘 다. 근데 이건 어렵겠다. 이제 저는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물감 칠할 때 마음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리터칭 같은 거는 이제 수정하거나 할 때는 디지털로 이제 많이 했고 나오친...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야기랑 맞아요. 정서 네. 그리고 작가님의 필명 또한 뭔가 한국화와 되게 어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근데 모든 이빨 연구소 있잖아요. 네. 이거 보면서 살짝 의문이 들었던 거는 까치인데 왜 헬리콥터 타고 가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헬리콥터가 문제야 계속. 아니 왜냐면 날아갈 수 있잖아.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그냥 몸체로 맨 처음에는 창문 바깥에서 앉아있는 새처럼 나오기도 해서 굳이 날 수 있는데 헬리콥터를 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저는 이제 좀 단순한 생각에 좀 멀리 가니까 헬리콥터도 아 새가 날아가기 힘들다. 까치도 지칠 수 그럼요. 있으니까 그 얘도 태우고 가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설계하는 거 좋아해. 저는 이 모든 이빨 연구소 몇 번 읽으면서 이게 어쨌든 유치가 빠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몇 번 읽으니까 아 유치도 유치의 삶이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얘 빠져나갈 때 엄청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신나게 가고 네. 이 뒤에 막 드론에 다 담겨 있잖아요. 유치들이. 네네네. 자기만의 삶이 되게 명확한 거예요. 보면 놀고 있고 네네. 처음에는 제가 원래 거의 동화를 썼다고 했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이 아이 이 유치들이 다 보관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치들이 몇 대 선조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대륙별로 다 이게 저장이 돼 있어. 기억 저장소 같은 거예요. 완전히 스케일이 더 엄청났군요. 아니 지금도 있잖아. 내 작가님 앞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아, 네 알고 있어. 지금도 모든 장면이 다 가득 차 있어. 가득 정말 나 오늘 나 진짜 욕심 많이 냈어요. 이렇게 딱 해. 진짜 그 첫 짝에 온 힘을 기울인 게 막 느껴져. 네, 너무... 여러분 많이 덜어낸 거랍니다. 아, 근데 내용이 잘 정리돼서 꾸려져가지고, 근데 그 복잡함이 약간 이제 주제에 단일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장면 하나하나에 볼 게 굉장히 많아.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애가 막 삐쳐가지고, 지금 내가 이빨 잊어버렸어. 막 이러면서 누워있는 이 침대 밑에. 계속 찾게 되죠. 그림책 캐릭터들. 나 너무 좋아해잖아, 까까똥꼬. 저의 최애 그림책들. 저희 애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까까똥꼬 다 있거든요. 저도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우당탕탕 야옹이 있어요. 네, 저도 진짜 좋아요. 우당탕탕 야옹이. 야, 있잖아. 취향 비슷하네. 모든 구석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나는 되게 알차게 면을 사용해서 모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겠다. 라는 게 이렇게 정말 욕심껏 들어가 있는데 그 신인 작가 첫 작업에 거의 그 모범 교과서 같은 아이고, 그런 아이고, 느낌. 아이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꽉 차 있는 걸 어린이 독자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읽 게 많으니까 네, 볼 게 네, 네, 많고 여러 번 봐도 계속 볼 게 생기고 자기가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에 비해서 이거는 진짜 친구를 만드는 볼 게 그러니까 볼거리가 더 있어야 된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저도 이제 공감을 있어요 작가님 여기도 아, 제가 아까 있는데 하나하나 맞추게 되는 그 재미가 있어. 피시본 말하면서 얘는 연필선인장.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받았었고. 근데 나는 이대로가 너무 좋았어.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덜어내다니. 아, 두 것만에. 아, 그. 어, 두 것만에 이 짐을 잘 버렸다라는, 잘 버렸다기보다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이야기를 더 뭔가 그 덧붙이고 액세서리를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가뿐하게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딱 주목을 할 수 있어서 훨씬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좋은 선생님들. 이게 모든 이빨 연구소에서 친구를 만지지 않아요까지 대부분 가는 여정들을 보면 다른 작가들을 보면 한 7, 8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덜어내는 덜어내기까지 뭔가 이렇게 덜어내기 내가 어려워요. 그쵸. 다 소중하게. 근데 진짜 잘 덜어냈어요. 되게 달라요 두 책의 느낌이. 그리고 아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지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딱 그거잖아요. 두 아이가 마음을 나누는 그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게 기획자나 어떤 편집자의 그 글없는 그림책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글이 없으니까 더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스토리텔링에서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를 끌으면서 가고 있는가가 되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적절하게 잘했고 이 정도 텐션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신인답지 않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했어요. 좀 미래 신인. 대형 신인. 대형 신인의 등장.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막말토끼가 왜 그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신간 나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기 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 나오기 전에 이미 받아서 비룡소를 갔다 왔어요 그날. 그래서 이걸 딱 받았어요. 무심히 받아왔는데 너무 좋잖아. 그러셨구나. 네. 선생님은 잘난 척했지. 나 잘 알아. 바로 소개하신다는 거죠. 되게 끈끈한 사이야. 2016년에 떼약밭에서 둘이서 한 4시간 동안 고구마 밭에서 잡초 뽑았다니까. 뭐야 고구마 또. 거의 초면이나 다름 없는데. 맞아요. 초면이나 다름도 윤정 씨가 정말 시간을 내서 어딘가 애를 맡기고 왔나? 하여튼 애 데리고 왔나? 아 어린이집 갔어요. 아 근데 어린이집 갔나? 하여튼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 강화도 바람숲 그림책 도서관 앞에 관장님이 정말 정말 뭐라 그럴까 무책임하게 심은 고구마를 아무런 짓을 하지 않는 그 고구마 밭에 들어가서 정말 둘이서 제발 관장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와 이러는데도 근데 나 그때 개인적으로는 너 나도 해야지 거기까지 갔는데 개인적으로 강화까지 갔는데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되게 힐링하고 싶었었어. 되게 뭔가 그 주변이 복잡하고 뭔가 단순하게 나를 좀 이렇게 잊어버리고 비우고. 싶은 무아지경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그건 나만 있는 거잖아. 떼약배채? 뭔가 나를 태우면서 나만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나와, 아니 윤정 씨가 같이 가자 그래서 오긴 했는데 너무 한편으로는 미안한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간 건데 저분은 무슨 고생이 아 저도 저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되게 나는 힐링하고 좋았고 그 시간에 막 엄청난 대화를 하거나 수다를 떤 건 아니었음에도 그게 되게 기억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 저 되게 선명한 에피소드인데요. 저도 그거 배제니. 근데 저는 그날 벌레를 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혼자 보신 거예요? 근데 벌레는 진짜 많았다고. 기억이 진짜 이렇게 되게 조작되나 봐요. 저는 되게 그 오리백숙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왜 우리 삼지창 같은 거 네, 그걸로 땅을 한번 탁 박은 다음에 네, 맞아요.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땅을 뒤집잖아요. 그러면 노랗고 주황 그다음에 뭐 약간 노랗고 주황이 되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애벌레가 이만해. 너무 충격적이 와서 엄청 다 잊었나 봐. 통통한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평상시 같았으면 도시에서 만약에 봤으면 막 이랬을 텐데 내가 앉아가지고 고구마를 막 찾으면서 그 애벌레를 막 이렇게 물론 맨손은 아니었어. 이렇게 장갑 끼고 그쵸.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막 이러면서 미안해 너희들의 집을 미안해 나는 고구마를 캐야겠는다 막 이러면서 그 했던 기억? 그 다음에 두더지 새끼 나왔던 거 기억나요? 두더지도 보셨어요? 우와. 나는 왜? 고구마가 나만 있었어. 두더지가 거기에 둥지가 있었던 거야.
그 고구마 밭에 약을 안 뿌리셨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살기가 되게 좋은 환경인 거죠. 근데 이렇게 친환경. 터널이 정말 두더지가 다니는 터널이 이렇게 쫙 그 밑에 있더라고. 우와. 땅을 팔 때마다 그 터널이 나오니까 두더지가 지나간 자리라고 생각했지 둥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거기에 다다른 거지. 새끼가 눈도 못 떴어. 아이고. 근데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미안했겠네. 정말 하면서 그 도망을 가는데 처음에는 저게 두더지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내가 요만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 새끼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빛깔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청회색 같은 느낌이었던 거 아직 이렇게 아, 몸이 다 완성되지 않은 아이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도 그렇게 도망을. 되게 재빠르게 쥐처럼 갔어. 근데 그 어미가 어떨까 집이 파괴됐고 새끼는 집을 나갔잖아. 저희가 그런 짓을 한 건가요? 그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나도 그게 뒤늦게 든 생각이지 그냥 네, 두더지라고만 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새끼였던 거야. 그래서 아 그런 일이 그때 그래서 되게 많은 경험을 했어. 그 진짜. 잠깐의 고구마 캐면서 네네. 너무나 많은 땅과의 어떤 스킨십이 있었고 그 스킨십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받아들여진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순간 몇 개월 농사를 짓고 나면 난 대자연에 완전히 막 이렇게 묻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하는 순간 유걸식 작가님이 있으셔가지고 진짜 뭔가 아. 우리 인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인연이네. 아 근데 그때 거기 갔다 온 뒤로 몇 번 더 갔어요. 오. 저 아이 데리고. 아. 네.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되게. 더 커진 거 알아요? 아, 네네. 아예 더. 네, 직장 개관? 네, 아예 다시 지으신 거죠. 그 앞에 이제 공원 그대로 남아있고, 뒤에 이제 도서관을 다시 지으신 거죠.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꿈의 공간. 서점 하실 거예요? 도서관 하실 거예요? 도서관 하세요. 아, 근데 제가. 너무 책을 좋아하니까 그런 책 공간이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막 구상을 하다가 저희 학교에 책 공간을 꾸리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막 기획도 하고 막 했었어요. 네네.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와서 책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를 못 견디는구나. 나 못 견디는 거. 아, 내가 안 되겠네.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나는 그냥 나의 책 공간이 갖고 싶은 거구나.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은 그쵸, 거예요.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네, 나누는 게 쉽지 않아. 나누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책 좋아하시면서 이제 책 공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하시다. 나중에 초월이 되더라고. 아, 네. 상처투성이가 되었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그러는 거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눈앞에서, 어른들이. 근데 눈앞에서 아이들도. 이러는 거 딱 보면 정말 약간 몇 살 입맛이 없어. 지금 방금 춘기가 책을 쫙 펼쳐서 책 갈리는 부분을 거의 그 팔뚝으로 누르면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인지를 해요. 파는 책이니까 조심히 봐줘 해도 파는 책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샘플 책 아니라? 아니요. 그러는 순간 이제 제 책이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막 눈앞에서 그러니까 작은 그쵸. 공간이잖아요. 대부분 책방은 너무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몰랐더라면 눈앞에서 막 보이니까 막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좋아하시구나. 유월 씨 작가님은 어쨌든 직장 다니면서도 그림책을 작가를 하고 싶다? 그림책에 그렇군요. 흥미를 갖고 막 아까 가서. 처음에 양력을 들을 때는 되게 생뚱한데? 중문과를 나온 다음에 화장품 회사를 다니다가 맞아요. 파티를 들어가고 근데 거기도 그림책이 아니니까 또 화장품 회사 그 회사가 아모레퍼시픽 서책을 있어요. 그 안에서 쓰는 네네. 근데 그 서체 개발을 거. 아마 안상 선생님이 네네.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제가 마지막 그 퇴사하기 직전에 디자인 부서에 있었거든요. 근데 중문 서체 개발 프로젝트를 했고 제가 그 프로젝트에 이제 실무자로 같이 일을 했었고 그래서 안상수 선생님을 북경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전 이미 아 나는 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을 뵙고 정말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에너지다 이것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저분이 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다
좋을 그랬겠군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때. 근데 이제 그림책의 그 예술성 이런 걸로 꽂혀서 공부를 네. 하시고 그런 거에 비해서 낸 두 책은 또 아이들 이야기라서 그런 점도 네네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그림책의 예술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진짜 러시아 그림책 쪽에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손으로 다 수작업해가지고 막 열 권 만들고 에디션 해가지고 막 한 권에 막 그 몇십만 원 이런 그런 생각으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러시아 그림책이 보면 막 10만 곳씩 찍은 게 있거든요. 맞아요. 10만 곳이요. 뿌릴 네. 곳이 많아서. 네, 선전용으로도 네. 많이 하고 이런 집단 교육을 하는 그런 쪽에 이렇게 내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또 석판화로 근데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삭판한 거예요. 그 10만 개가. 아니 다 별개 자동 석판화 기계로 찍은 네. 거라서. 그래서 약간 조악하면서도 되게 그 미감이 있고 대중예술. 네, 그러니까 대중예술 이게 너무 이렇게 복제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한 권씩 가질 수 있고 내 서재에 꽂아놓고 내가 원할 때 이걸 본다는 그거 자체 전 되게 매료가 된 것 같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엄마가 되게 전부터 좋아하긴 했지만 엄마가 되고 나서 아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힘들게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살아있게 계속 유지.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게 되게 저는 좀 힘들었는데, 근데 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도 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제가 정말 애랑 소통한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만 내가 나도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사실 많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되게 바쁘게 사는 것 같아. 왜냐하면 싱크스 인기가 그거 진행 지금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코로나 때 이제 잠깐 했었고 지금은 쉬고 있고 그때 이제 그래서 팟캐스트도 그렇고 어쨌든 컨텐츠를 계속 만든다는 게 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그림책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림책을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또 저한테 와서 저도 이제 일원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주시는 게 너무 좀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 자체가 너무 없잖아요. 저는 이제 뭐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도 가끔 가서 뭐 보기도 하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돈이 든 작업들을 이제 딱 보면서 아 이런 작업들이 정말 물론 이제 멋지긴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더 훨씬 가치 있는 건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보냐?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나온 것이냐가 이게 되게 어떤 조명을 받고 큰 조명을 받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책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되게 약자의 어떤 매체, 약자의 예술이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이제 있지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이렇게 있고 이런 콘텐츠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정말 좀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회활동을 되게 많이 한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여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또 찾아다니시나 봐요. 짬짬이 뭔가 되게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본인 소개하는 제가 블로그인가 인터뷰인가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허투루 뭔가 시간이 짜여지지 않고 스케줄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멍 때리면서 보내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무단스러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늘 해가 졌네? 약간 그렇게 보내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작가 느낌은 아닌 거야? 연구자 아니, 느낌? 아, 연구자 느낌일 수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알차게 뭔가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야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게 약간 강박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강박인 것 같고 제 이번에 코로나 때 그게 많이 진짜 일어났어요. 깨졌어요. 진짜 많이 깨지고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그런 강박이 좀 덜하고 저는 이제 늦게 시작했고 그게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공부를 그림 공부도 나중에 하고 디자인 공부 나중에 하고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그 친구들은 다 일단 아이도 없을 뿐더러
이미 뭐 디자인 베이스고 거의 다 디자인을 공부하고 더 공부하려고 온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제가 더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어린이집 딱 가는 그 시간부터 요이 땅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집에 올 때쯤은 거의 이제 이미 에너지 다 소진한 약간 그런 상태가 이 부분에서 사이다 작가랑 겹치는군요. 아까 사이다 작가 팟캐스트 잘 열심히 들으셨다고 네네 눈물 난다. 네. 그러니까 딱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니까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전화기도 방해 금지 모드를 항상 켜놔요. 왜냐하면 그 스팸 전화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요. 조금 이 되게 폭력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 시간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욕도 좀 먹긴 하는데 근데 이제 진짜로 그랬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는 식물도 많이 키우고 옛날에는 막 식물 물 주면서도 마음이 막 약간 불안한 쭉 쫓기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회사 생활 오래 한 사람의 그 특징이에요. 아 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막 저도 아직도 그래요. 불치병, 불치병. 막 10시에는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물 주다 보니까 10시 다 지났어요. 그럼 막 내가 이래도 되나? 이랬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래도 돼. 약간 좀 저래도 되고. 그건 다행이다. 그건 다행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인터뷰를 보니까 약간 이제 여성 문제도 여성 문제지만 아까 뭐 K장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약간 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해보고 싶다. 근데 뭐 딱히 아직 떠오르는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고 네. 있다라는 인터뷰를 네네네. 제가 읽었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다음 차기작이나 아니면 이후에 네.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네, 네. 그게 약간 저희 일생의 프로젝트 지금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생각으로는 그게 되게 저한테 크게 느껴지는데 시간 지나면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그런 모든 감정 힘든 감정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어떤 유년 시절과 맞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약간 묻어두고 거기서 그냥 회피하고 그냥 가끔 술이나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막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다면은 이제는 그 문제를 좀 직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모녀 서사를 다룬 텍스트도 읽고 있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공부하신다. 아니 나올 것 같아. 왠지 뭔가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해서 근데 그게 그림책으로 제가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글 오히려 기반이 될지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네, 저의 큰 관심사입니다. 한국의 어떤 여성성 중에 우리가 약간 우리도 모르게 대물림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네, 네. 의식들 이런 것을 한번 꺼내보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제일 싫은 거는 그 죄책감 서사가 제일 싫어. 아, 그렇죠. 맞아요. 뭐 이렇게 막 미안해하고 되게 그거를 막 강조하고 50이 넘어서도 계속 갈등 중이니까 엄마라 아, 정말 끊임없는 저, 눈치 싸움. 아 저도 패친이라서 가끔 이렇게 김공공님의 텍스트를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 정말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이 문제를 저는 또 이제 해결 중심으로 이 문제를 내가 직면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다. 이 노력으로 이런 전투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직 젊다. 제가 젊어. 아유. 뭔가 이게 죽기 전에 이 모녀 문제라고 하는 거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정말 일생을 프로젝트.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론 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다. 예. 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도 오만한 생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연구를 하시면 그래도 시대성을 반영하는 어떤 여성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대에서 느껴야 되는 그 대물림의 문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다음 세대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어떤 문제의식 같은 거를 기록을 해서 공유할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되게 모호하고 얼버무리면서 각자의 그 시츄에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다르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약간 저희가 원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엄마와 딸의 어떤 관계.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딸이라고 했을 때 엄마들이 대부분 우리 시대 때는 되게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아들이 아니라기보다 우리 엄마 말에 의하면 아, 얘도 애를 낳아서 얘도 나처럼 시댁에 가서 시집을 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키우면서 그거를 똑같이 너는 여자니까 안 돼. 너는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나도 모르게 지금 와서 다 자라는 어린이를 보면서 아 쟤는 여자애가 왜 저렇게 나대냐 막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쓱 스치다가도 다시 이걸 수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원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아, 그 인터뷰를 근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 아마 그림책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에 어울릴까? 는 생각을 일단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울리는 형태로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쵸. 아니면 이 이야기는 이 매체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근데 한 번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유걸식 작가님이 여러 작품을 거치면서 뭔가 이게 이야기가 되는 순간 예를 들면 고정순의 약간 늙은 사냥의 이야기가처럼 갑자기 너무나 간략하게 이렇게 퐁 튀어나올 수도 있고 꼭 그림책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래픽 노블을 할 수도 있고 문제의식을 쓰실 수도 갖고 있고. 있다라는 게 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각적인 그 무기를 가졌다는 건 되게 대단한 거라서 글을 쓰고 싶으신 욕심도 있겠지만 또 이미지로 어떻게 그걸 잘 풀어보시면 근데 일단 되게 중요한 거는 저 종이 위의 유토피아를 보면서 일단 글그림이 다 되는 작가가 일단 나온 거야. 나왔고 아직 젊어. 아이고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젊어서 아 한참 이제 이런 작가들이 그림책 쪽에 등장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중에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진짜? 어떡해. 붉은적으로 이 책도 되게 이제 뭐 더 그림책 출간하려면 다듬어 가야 되겠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요. 매력적이라서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한참 했잖아요. 한국 그림책 30년, 40년 얘기하면서 왜 자꾸 그 시간으로 한정 지으려고 하느냐.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런 걸 지금 유걸식 작가님이 이 파티 프로젝트에서 그 이런 것도 언젠가 또 시도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네. 밥 먹으면서 자기가 기획자로 어떻게 할 수 있을 독립기획자. 저는 그냥 입으로만 털고. 자, 돌아가면서 오늘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은 작가님을 알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저의 본업의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소개하고 열심히 판매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만나 배웠기 때문에 더 좋아진 지점들이 있으니까 또 두 권의 책이 그래서 앞으로의 유걸식 작가님의 그 행보를 응원하며 저 제 본업에서 열심히 책을 팔겠다.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이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육통망을 하나 잡으셨네. 우리 이렇게 핫한 작가를 모셔다가 바로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작가님이 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내가지고 너무 반갑고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작품. 네. 감사합니다. 네. 나하고는 되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대가 어떻게 엮일지 어디서 우리가 또 우연하게 또 고구마 밭에서 또 잡초를 뜨게 해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다음 작품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원래 우리가 만나는 그 지점서부터 응원을 해왔는데 그 응원이 계속 빛을 발하고 있어서 난 더 응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되게 뿌듯한 작가가 되어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나줘서 너무 고맙다. 자랑할 만한 것 같아. 정말. 나 옛날부터 알았다지. 왜 이러고.
아, 알아봤지? 감사합니다. 이월 씨 작가님 오늘 네. 여기 와주신 마지막 아, 네. 소감을 한번. 아, 차기작 아. 힌트 하나. 아, 저 일단 이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이 팟캐스트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을 때 되게 기쁘면서도 왜 너무 빨리?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전화 끊고 나서 내가 가서 할 말이 그렇게 있을까? 이렇게 막 10년, 20년씩 작업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것도 제가 이제 들었고, 이지효 작가님 에피소드도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안 한다고 할 수 없는데. 되게 부끄럽다, 좀. 아, 근데 저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2, 3년 정도의 지금 작업의 시간은 좀 짧지만, 또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또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렇게 일단 판을 이렇게 깔아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말을 걸어주신 게 되게 저는 감사하고, 아무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또 제 앞에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봐 주시는 분들. 저 아직도 이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구나. 되게 막 그래요. 그럼 이제 두 권 나왔는데요. 예. 지금 데뷔하신 지 두 달? 두 달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이게 다 또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또 작수사 제가 또 계속 응원하고, 혹시 제가 댓글을 제일 처음 달아도 책을 주시는지. 아, 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궁금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저희가 조금 시작이 시간이 조금 늦었어가지고, 더 얘기를 막 더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어서, 세 번째나 네 번째 건 나올 때 다시 한번 와주시면 더 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작수사가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다. 야, 오늘 우리 저희 알차게 떠들었어. 아, 모르게요. 네네.